어제 새벽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불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큰 불은 잡혔지만 붕괴비 혐의 있어 내부 수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민호 기자. 네, 이곳 이천 물류센터는 아직도 검은 연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코를 찌르는 매캐한 연기가 현장을 가득 메웠는데요. 소방차들이 건물을 둘러싸고 계속 안과 밖으로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건물 뼈대가 훤히 보이고 물줄기에 유리창 부서지는 소리가 이따금 들리고 있습니다. 큰 불은 잡힌 상황이지만 종이상자 등 불에 잘 타는 물질이 많아 진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당국은 만기가 넘는 적재물이 타면서 계속 연기가 발생하고 있지만 불이 다른 지역으로 번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새벽에 난 불이 긴 시간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요. 언제, 어디서 불이 시작된 겁니까? 네, 불은 어제 오전 5시 30분쯤 지하 2층 물품 창고에서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무자가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최초로 119에 신고했는데요. 소방관 한 명이 대피 중 팔꿈치에 금이 가는 부상을 당했고, 또 현재 광주소방서 119 구조대장 김모 소방경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김모 소방경은 인명수색을 위해 건물에 진입했다가 결국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인원 총 450여 명, 장비 190여 대를 동원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았고 소방관 한 명이 실종 상태지 않습니까? 내부 수색은 언제부터 가능한 건가요? 네, 전문가들이 안전진단이 끝나야 내부로 수색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화재가 장시간 이어지면서 건물 붕괴 위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외벽은 육안으로 진단을 마쳤지만 내부는 아직 진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내일 오전 안전진단을 시작하겠다는 목표인데요. 진단을 마치고 나서야 내부 잠부를 진화하고 실종된 김모 소방경에 대한 수색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관계기관 합동갑식도 진화와 수색이 끝나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천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TBS 유민호입니다.